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신년 표어로 정하고 2018년 심오예배와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기학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각 교회가 마을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독립 사태로 10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치러진 조기 선거에서 독립파가 승리했지만 새해에도 카탈루냐 독립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신생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보였습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인구까지 늘어나면서 국가 기반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39개 개정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일례로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수화물이 늦으면 항공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식당에 예약을 하고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취소를 하거나 아예 연락 없이 오지 않으면 예약하면서 낸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약보증금을 요구하는 식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타인은 물론 자신과의 약속도 성실히 이행하는 2018년이 되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열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총회 가족들은 올 한 해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 마을을 살리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사역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102회기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로 정하고 마을 목회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018년 심우예배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역시나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최기학 총회장은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마을을 살리고 민족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면 마을을 살리고 마을이 살려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과 역사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최 총회장은 또 작년 한 해 대통령의 탄핵과 포항 지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8년에는 새로운 변화와 관계 회복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기독교가 3.1 정신을 되살려 민족을 섬기고 국가의 희망이 되자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에는 특히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전 총회장은 형제교단인 예장통합과 합동교단이 함께 가야 할 사명과 운명을 안고 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새로운 세상을 위해 같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총회 본부 임원과 67개 노회장과 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명석 부총회장이 기도를, 증경총회장 김동엽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18년 업무를 시작하며 심오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힘의 날개를 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는 독수리처럼 올라가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게 된다며 새해 주님 주신 사명감을 갖고 여호와만 앙망한다면 모든 것을 평정하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우 감사 예배에서는 연수원 원장 신현승 목사가 사회를, 사회평신도국 총무 김재성 장로가 대표 기도를 맡았으며 기감 임원 및 본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 서울지역 남전도회 협의회가 신년 감사 예배 및 할례회를 개최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교단 발전과 민족 복음화, 해외 선교 등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꾸는 자들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신상범 총회장은 믿음의 선포와 희망적 미래가 값지고 소중하다며 희망이 가득한 2018년이 되길 축복했습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만 2017년의 여러 이슈들의 연속 선상에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인데요. 카탈루냐 독립을 두고 여전히 혼란 상태입니다. 현지 분위기 알아봅니다. 김용재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카탈루냐 독립 현실화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곳 현지에서 판단하기로는 외국에서 보는 시선만큼 지금 카탈루냐 독립이 그렇게 임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섣부른 행보로 독립 가능성으로부터 더 멀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주가 독립국가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스페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입니다. 이번에 카탈루냐 전 수방 카를레스 부이데몬이 독립을 선포한 것은 주 정부의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근거로 한 것인데 엄정한 의미에서 위헌입니다. 그 위헌으로 헌법 8항 155조에 근거하여 주 정부의회가 해산되고 일방적인 독립 선포 과정에 연루된 많은 정치인들이 구속되며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12월 21일에 새롭게 카탈루냐에서 선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을 주장하는 새 정당, 준 특별 카탈루냐, 에스케라 레플리카나, 그리고 쿱, 이 세 당이 함께 다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새로운 주정부 수반을 세우는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2017년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단어가 분열이었다고 하는데 스페인에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새 정당이 과반수 68석을 넘는 70석을 차지하여 분리독립의 불씨를 또다시 남겼지만 지난 과거와는 달리 독립을 반대하고 연합을 주장하는 젊은 여성 정치인 이네스 아리마다를 후보로 앞세워 선거에 임한 중도 우파당인 시우다다노스가 가장 많은 37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하였고 또 전체 투표수에서도 독립을 반대하는 표가 독립을 지지하는 표보다 15만 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카탈루냐주 독립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연합하여 같은 노선을 걸어오며 독립을 주장하던 양대 정당이 전 수반 카를레스 부이데몽이 구속과 수감을 피하여 유럽연합본부와 있는 브뤼셀로 정치적 망명을 한 이후로 망명에 관한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고래가 발생 아직까지 주 정부 수반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커다란 문제는 정세의 불안정에 따라 카탈루냐 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은행 대기업들이 줄줄이 다른 주로 떠나가면서 3천여 개에 달하는 중요 기업들이 등을 졌습니다. 카탈루냐 주가 독립하게 되면 새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유럽연합에 소속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안한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여 떠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 역시 독립을 주장한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2018년 스페인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카탈루냐 독립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카탈루냐 독립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주정부 수반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모든 정당들 간의 대화, 줄 당기기 등을 눈여겨보며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에 근거한 카탈루냐주의 독립은 전 국민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꼭 기획해야 될 사항입니다. 게다가 일단 독립주의자들의 섣부른 위헌 행보로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카탈루냐주가 독립으로 가는 길은 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스페인 정부에 막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유럽연합 내에 분리독립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유럽연합본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스페인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막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다행히 스페인 정부가 유럽 내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어내고 또한 새해 2018년에도 3%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며
실업률 또한 현저한 감소를 이뤄내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점차 안정된 정치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페인은 아프리카 대륙과 지브랄터 해협을 두고 근접해 있으므로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로부터 배를 이용한 불법 기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떠안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정치 사회적 문제이며 아울러 곤두박질하고 있는 가톨릭 교세 1% 미만의 개신교 전파율이라는 커다란 문제점 틈 사이로 무슬림 이민과 교세 확장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베리아 반도에서 복음 확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때이니만큼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에는 전 세계가 분쟁이 아닌 평화, 분리가 아닌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혼인 건수가 2001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가 21만 2,300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15,500건, 6.8%가 줄었는데요.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실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아이도 낳지 않은 대한민국, 예. 수치상으로 보니까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네, 2017년 12월에 통계청 통계를 보면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전년도보다도 0.07명 감소했죠. 이것은 이제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그리고 예, 지난 그 출생수보다 이번엔 3만 한 2,200명 정도 감소해서 네. 예, 금년에는 이제 그 지난해 40만 한 6천 명 정도로 이제 감소했죠. 이것이 이제 출생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제 1년 출생률이 1.17명이고 출생아 수는 한 40만 명 정도. 이제 이 상태로 가면 곧 30만 명대로 네.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인구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예, 300년 후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인구가 수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5천만이 수만 명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17명이라고 한다면 30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을 그런 상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 저출산의 원인은 간단히 얘기해서 양육비하고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우선 이제 양육비가 많이 들고 네, 예. 또 요새는 이제 교육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잘 낳아서 잘 키우자는 그런 입장이고,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 육아휴가 뭐 결국은 육아휴직 같은 게 필요하죠. 네. 근데 첫애 낳고 육아휴직을 했는데 또 다시 둘째 낳고 육아휴직하면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둘째 낳기를 꺼린다는 것이죠. 아, 이런 그렇구나.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성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또 남자도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럼 남자도 육아휴직을 하게 하면 그러면 결국 회사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애국에 직결되고 회사의 경쟁력도 또 회사의 그 유효수요라든지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회사도 여성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야 결국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교육비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양육비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회사에 유치원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죠. 어린이집.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그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몇 명 이상은 그걸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90% 이상 회사에 그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이 뭐 십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예, 예. 이것을 이제 사용률을 40%가 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결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점도 저출산이 문제된 것이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만 해도 네. 1년에 결혼한 그 쌍이 한 30만 쌍쯤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20만 쌍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비혼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20만 쌍조차도 뭐 40 가까운 만혼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 40이 넘어서 출산을 하면 한 명 이상 낳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혼, 만혼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이제 저출산이 이제 결국 그 원인죠 주요한 원인으로 네. 이제 대두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출산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최하위 수준이라서 네. 지금은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죠. 아, 그렇군요. 것이죠. 비단 이것이 이제 숫자적으로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경제 가능 인구.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야 그중에 이제 경제 가능 인구도 많고 맞습니다. 또 가입 연령에 있는 인구도 많은 것이죠. 네. 근데 경제 가능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으면 결국 조세 수입이 줄준다는 것이죠. 아, 국가 재정에 조세 수입, 수입이 줄은 것이죠. 네. 또 이제 100세 시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복지 예산은 또 늘어나요. 아, 그 노인 그렇죠. 인구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러면 수입은 줄고 또 지출은 늘어나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예, 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2030년 정도에는 결국은 저 재정 수지의 불균형에 의해서 결국 국가 재정이 파산에 이를 것이다. 네, 예.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예, 전부. 예. 또 교육비 부담이 크니까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육아의 어려우면 그 영유아 보육법 이런 데도 있지만 결국은 그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지원도 많이 해줄 뿐더러 이제 여성 친화적 기업들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도 많이 만들게 하고 네. 그 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네. 회사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이제 많은 교사들도 양성해서 보내고 이래서 이제 어린이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 하면 출산율이 이제 결국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의 경우에도 교육도 좀 아이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저 정책에 대해서 그 출산율 증가시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에 대해서 양대 축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중에 하나는 공보육입니다. 아.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보육. 그 점에 대해서 공보육 제도와 또 하나는 육아기의 소득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게 육아휴직 될 때는 아빠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시키고 그 점에 대해서 일정 액수 뭐 월 200이면 200까지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게 이제 외국에서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이를 여러 명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또 기업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결국 도움을 주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를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무 문제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여건. 거. 국가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교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각 기업체에서도 그걸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그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오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군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선진국이나 강대국으로 가는 길, 또 네. 우리 국가의 미래가 이 출산율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정과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분을 잘 인식시켜주는 거, 또 자녀들이 선물이라는 것들을 늘 잘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제 어차피 1인 가구 시대가 막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 예를 들면 뭐 출산 장려 또는 뭐 출산한 그 자녀들에 대한 뭐 미래를 교회 공교육은 아니더라도 뭐 보충교육을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 또는 이제 젊은 남녀들 간에 뭐 이렇게 만남을 좀 주선한다든지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생육이 안 되면 그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교육하고 생육하는 그 부분이 우리 축복의 시작이다. 예. 이런 부분을 잘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마가복음에도 이제 한 가정이 예, 예. 예, 결국은 갈라지면 그 가정 버티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 성경 말씀처럼 예, 예. 이제 가와만사성이란 말도 맞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데 가정 교육만큼 중요한 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교회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죠. 네. 그죠. 거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은 결국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네. 부모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결국 아이들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져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네. 인식이 굉장히 옅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모신다 그러면 네. 요즘 세대에서는 이게 무슨 뭐 구석기 시대 얘기냐 하고 원신 취급할 수도 있는 예, 예. 이제 이런 시대로 바꿔지니까 지금 사실은 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에 대해서는 악순환이 거듭돼서 부모들은 지금 기성세대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을 하고 자랐고 네. 그래서 자식들한테 내리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해서 양육하고 보육했지만 그리고 키웠지만 부양을 받을 때는 부양을 못 받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 노후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국가에서도 노후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볼 수 없었던 걸 교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어떤 도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도 언젠간 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알려주면서 효에 대한 운동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잘 확장시켜야 되겠는데 네.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다산 정책 네.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치면은 기독교인 건 점점 줄게 되는 것이고 또 이방 종교들은 점점 확장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도 네. 좀 더 깨어 있어야 하겠고 성경적인 결혼, 네. 출산 이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중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단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이단 활동이 우리 생활 속에 만연하다는 건데요. 교회에서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필요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거짓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그때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